보면서도 정말 0.0001%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비비안이고요. 저희 아들은 22살 동성애자입니다. 트랜스젠더면 이게 뭐지?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했던 건 사실. 안녕하세요. 저는 나비라고 합니다. 제 아이는 바이젠더, 팬로매틱, 에이섹슈얼 이랍니다.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. 프라이드, 프라이드 하다. 오늘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지. 정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지. 왜 레즈비로 살아라 말아라 해. 키월 축제 나와서 그런 혐오의 시선을 대하면 무서워서 다시는 애들 그런 나가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. 이런 세상에서 애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. 진짜 그때부터는 또 투사가 되더라고. 이 아이와 저가 세상에서 단둘이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고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시는 것이 참 고마워. 우리 개인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 저도 매일매일 꾸고 싶습니다.